지금 카메라 거치가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계기판 쪽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찍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로 나오는 화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스로틀이나 RPM, 그 다음에 기어 단수, 브레이크 압력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달 쪽에는 카메라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 겸 가볍게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시내 주행 위주로 그냥 슬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에코모드는 제가 몇 번 써보긴 했는데 글쎄요, 에코모드는 뭐 어떤 점에 있어가지고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차감이 노멀에 비해서 뭐 딱히 편해지는 느낌도 없는 것 같고, 에코모드는 거의 안 써봤고 노멀로 이제 일상주행을 하고 있고, 이제 가끔씩 고속주행을 할 때에는 스포츠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지금 499km를 제가 지금까지 탔고요. 지금 오늘이 8일차 정도 됩니다. 차를 출고받고 지금까지 한 400, 그러니까 이제 길들이기를 제가 한 1000km 정도 할 예정인데, 길들이기를 할 거리에 딱 절반 정도를 주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누적 연비 같은 경우에는 한 9.6km 정도 나왔어요. 제가 시내 주행 위주로만 거의 달렸기 때문에 한 80% 정도 시내 위주였고, 이제 시내 주행 상황은 출퇴근 정차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뭐 연비가 괜찮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직 길들이기가 안 됐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연비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따가 이제 차가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스포츠 모드를 한번 써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M모드도 써보긴 했는데 4000rpm으로 지금 봉인이 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팝콘을 제대로 터트려보거나 뭐 그러진 못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차 보여드리는 걸로 제가 할게요. 근데 스포츠 모드 정도만 해도 배기 사운드가 되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듣기 좋은 어떤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뭐 한 3000rpm 정도만 써도 일단 시내 주행에서는 뭐 추월하거나 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이게 지금 제원상으로는 뭐 한 2000rpm 정도부터 최대 토크가 플랫하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다이노그래프가 있긴 한데, 2000rpm에서는 솔직히 힘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도 한 3000rpm 정도로 넘기면서부터 제대로 된 출력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모드 한번 가볼게요. 4000rpm 변속. 기어비를 제가 비교를 딱 정확하게 그 제원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진 못했는데 벨로스타인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RPM이 대략 한 2000rpm 정도, 5단 2000rpm에서 한 80km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단으로 갔을 때 6단에서는 한 1700rpm 정도, 그러니까 5단하고 6단은 한 300rpm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단 기어비가 완전 항속 기어비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단 3000rpm에서 한 110k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5단으로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전에 타던 아베오와 비슷한 정도, 아베오보다 약간 기어비가 더 작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6단하고도 그렇게 기어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뭐 6단이 완전한 항속 기어비라고는 보기는 조금 힘든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이 6단을 너무 이제 한국계어로 만들어 놓게 되면 마력이 되게 큰 차라든지 뭐 이런 차가 아니면 6단 놓고도 한국 주행을 솔직히 하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는데 지금 아반떼 N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6단을 넣으면 한 100km 정도 주행을 할 때 되게 뭐랄까 가속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악셀 반응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차의 주행 감각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를 위해서는 물론 득이 되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정말 피곤하거나 할 때 아니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레브해칭 기능이 여기 있는데 왜 안 쓰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도 그 밑에 댓글을 그렇게 다신 분이 계셨는데 물론 이제 레브해칭이 당연히 되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레브해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3단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띄워줍니다. 나가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안 쓰는 이유는 제가 직접 하고 싶으니까요. 수동 변속기를 구매한 이유가 이런 직접 레브매칭이나 기어 변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걸 기계에 맡겨버리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는 수동 변속기를 왜 구매를 했나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보다는 기계가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재미를 위해서 저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레브해칭 기능도 사실 방금 처음 써봤어요. 작동하나 안 하나 이거 확인하려고 버튼 몇 번 눌러본 게 다고 기능 자체는 지금 처음 써봤습니다. 잘 작동하네요. 자, 그리고 아반떼N의 하체 감각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벨로스텐보다는 뭐 훨씬 편해졌다 이 정도면은 노멀 아반떼보다 편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노멀 아반떼보다 편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스프링이나 댐퍼가 조금 더 이제 더 강한 롤이나 피칭에 버티도록 강도가 조금 올라간 걸 집어 넣은 탓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어의 영향을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철들을 치고 지나갈 때 이게 날카롭게 쾅 정도까지는 아닌데 꽤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편하다라고 하기는 힘든 승차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 이제 뭐 승용차 같은 것들만 타보신 분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기준에서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런 줄 알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차 치고는 편하다라는 거지 이게 그냥 승용차를 생각을 해서 아무리 노멀 에코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 편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탓일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짧은 요철들 좀 깊고 이 짧은 요철들 있죠. 그런 요철들을 칠 때는 충격이 생각외로 되게 강하게 옵니다. 예를 들면 뭐 포트홀 같은 것들 혹은 뭐 맨홀 뚜껑 조금 깊게 들어간 맨홀 뚜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치고 넘어갈 때는 충격이 생각보다 크게 오기 때문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차를 타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냥 리뷰하시는 분들이 승차가 노멀로 놓고 에코모드로 놓으면 너무 편해요 라고 할 때 그 편하다라는 기준을 그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잡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 점 한 가지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기음은 한 2500rpm 정도 지나면서부터 스포츠 모드에서는 본격적으로 약간 이렇게 중저음이 좀 올라오면서 듣기 좋은 소리를 내주고요. 해야 이마풀 수준일 것 같은데 굉장히 한계가 높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륜차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들은 제가 이제 겨우 한 일주일 남짓밖에 안 타봤기 때문에 차차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달리면은 이 페달캡 쪽이 좀 떨어질지는
찍어낼 부분이 여기 이제 타코미터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반떼 노멀도 그렇고 지금 뭐 N라인 정도 빼고는 여기 왼쪽에 여기 의문의 패널 있죠. 그러니까 이 의문의 패널을 좀 활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좀 전에도 여기다가 흡착식 그 거치대를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에 휴대폰을 연결을 해서 이제 여기 타코미터 쪽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흡착식 거치대가 이 유리가 아니라서 그런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붙어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다행히 이제 출발하기 전에 붙여놓은 게 떨어지는 바람에 아 이게 좀 안정적이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행 중에 뚝 떨어지면은 이게 발공간 쪽으로 아마 내려가게 될 테니까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거치를 하는 게 나을지 뭐 유리 쪽으로 해서 지금 계기판을 찍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두 가지 카메라 조합 가지고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에도 정보량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할지는 제가 편집을 하면서 지금 최초 영상이니까 편집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차 가지고 한 2-3일인가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거 힐앤토가 안 된다 막 이런 불평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차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는지 어느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이제 요인이 제가 그 글에도 썼지만 악셀 페달이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점, 뭐 요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제 기준에서는 엄청 예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정말 이거는 깃털 악셀링이 아니라 깃털 브레이킹을 하면서 특히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이제 속도를 많이 올리거나 RPM을 많이 쓰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깃털 브레이킹을 하면서 악셀 페달을 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인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뭐 위화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조금 더 적응해야 될 여지는 있지만요. 뭐 이제 페달 지금 캠 붙여놓은 거는 뭐 제가 페달링 하는 데는 뭐 걸리거나 하는 부분은 없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아베어보다는 이 무릎 쪽 공간이라던가 예, 양쪽으로 조금 더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 좀 넓어진 탓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 여유 공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활용을 하면 뭐 카메라 거치에도 조금 더 자유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차차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거치를 해놨는데 이거는 좀 그 타코미터 쪽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차다 보니까 몰랐는데 클러치 페달 쪽 어딘가에 이제 뭐가 약간 떨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미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클러치 페달을 살짝 밟아주면은 이제 그 닿는 부분이 이제 완화가 돼서 그런지 소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 뭐 배선이 떨거나 아니면은 그 뭐 플라스틱 내장재 같은 게 떠는 소리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엔진오일 교체하러 갈 때나 이럴 때 한번 보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전혀 신경이 쓰이질 않아요. 베이스사운드가 너무 듣기가 좋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이거는 밸런스타임과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기가 달라졌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스포츠모드 기준으로 봤을 때 M모드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배기 사운드는 조금 달라진 느낌이고 조금 더 중점이 있는 듯한 사운드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노멀 모드에서 좀 조용히 출발하려고 할 때 특히 이제 아침에 냉간시동 상태에서 좀 조용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M이 조금 안정적으로 뭐 한 1000RPM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1000RPM 정도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용한 주택가, 뭐 빌라촌 이런 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1000RPM 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되게 아마 눈치가 보이실 거예요. 조용한 아침 시간대 특히 이제 소리가 반사되기 쉬운 이 밀집된 주택 지역에서는 이게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차된 상태에서 예열을 하시는 거는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실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고
거의 한 1분 미만 동안에 다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RPM이 미쳐 떨어지기 전에 출발을 하는데 서행을 하면서 예열을 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고속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 이제 다 주택가고 또 이제 스쿨존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아주 서행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면서 예열을 좀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는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모드와 노멀모드는 사운드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배기음 자체는 에코나 노멀이나 다 그냥 노멀 상태인 것 같고 배기음이 커지는 게 일단 시동 걸고 그 이후에는 노멀이든지 에코든지 클러치가 딱 붙는 순간이죠. 이렇게 차가 약간 움직이려는, 그러니까 반클러치가 딱 되는 그 순간에 가변 배기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랩이 열리면서 배기음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막상 움직이기 시작하고 악셀 좀 밟아 나가기 시작하면은 에코나 노멀 모드는 다시 조금 사운드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클러치를 쓰는 상황이라는 게 서행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주차를 할 때 차가 이제 앞뒤로 전진 후진 조금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에코 모드를 놓건 아니면 노멀 모드를 놓건 사운드가 조금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특징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벨로스타인을 이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부분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차의 특성을 잘 모르고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에코나 노멀 모드에 놓고 주행을 하면은 완전히 일반적인 승용차 정도의 조용함을 기대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정도의 사운드는 어떻게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지금 우선은 제가 촬영 테스트 겸해서 그냥 간단한 첫 느낌 정도를 좀 몇 개 생각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차차 이제 저도 차에 적응도 하고 그 다음에 촬영 장비 세팅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직 잘 활용을 못해요. 제가 신문물에 지금 적응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을 조금 영향을 해주시고 차에 적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진짜 이 시내 주행에서는 완전히 오버스펙이거든요. 이 브레이크가 신뢰감 있는 브레이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굳이 4P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뭐 기본 1P 이것만 해도 정말 충분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